근데 내가 잘한 게 모르, 잘한 건가 모르겠네 지금. 제가 아까 제가 후자 쪽을 택했거든요. 예. 일단은 나중에 만약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은 일단은 제가 저장해놓은 5번 파일 있잖아요. 예, 다시 불러올게요. 자, 일단은 57, 예, 알았어요. 5715번은 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기실, 2층 대기실, 예, 그치. 예, 미안해요. 자, 오, 오, 아까 지나간 거 봤어. 예, 제가 봤거든요. 오, 야야야야야야, 어, 진짜. 꼬기를 때치러 가시죠. 오, 진짜 짠하게 하네요. 예. 저기 저 살인마. 예. 야, 오늘 좀 우리 게임 그 마치기가 영 좀 껄끄러운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예. 빨리 끝내려고 생각했었는데 예. 멘트 방송도 좀 짧게 하려고 좀 그랬었거든요. 예.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좀 그러겠지만 예. 자, 일단 숨쉬. 아 진짜 이럴 때 꼭! 진짜 사람 몰라게 하네 진짜. 어우 진짜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회차 플레이 때 말씀드렸죠. 예, 살인마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 예,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거. 예, 아주 신나네요. 예, 여기 숨고 일단은 저는 예 초코바 하나 먹으면서 대기 타야겠습니다. 이때 제가 예 여러분 아시죠? 예, 메탈 기어 2 솔리드 스니크를 제가 하지 않았다면은요 예 진짜 다행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하다 보니 좀 오래 되기도 했었지만요. 예. 자, 여기 예 이거죠. 예. 어 진짜 야 진짜 눈치 빠르죠. 어 진짜 저놈. 예. 제대로 봤죠 지금. 예. 야. 이때 밑으로 내려가서 예. 수분만한 곳이 여기 있나? 여기서 타다가 어. 그다음에 당황하지 말고 아이 숨대가 없네 진짜. 여기 진짜 어쩌면 이거 야 어쩌면 이때 나갑시다. 예. 이때 여기로 가서 예 당황하지 말고 예. 근데 여기 어디지? 처음 보는 곳인데 여기? 아 성냥 이거 얻고 다섯 개. 예. 여기도 숨만 데가 없네 어째. 클라스 지금. 예. 어어 막혔나 막혔어. 여기 이것도 대체 어디야? 아 여기 숨만 데. 뭐야? 밑에 잠깐 초코바 먹고. 어. 아직까지 안 갔나 보네. 그럼 이따 맞이하러 갑시다. 예. 그런 게 아니네. 여기로 가서 여기다 이제 매달 껴놓으면은 자 2층 셔터 열을 거예요. 현관 2층 갈 수 있고요. 성공이군요. 이제 남은 2층 이곳에 나갈 수 있겠어요. 자 일단 3층 먼저 올라갑시다. 예. 어 갔네. 오오 야야야야 오 진짜 진짜 저기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자 일단은 예 내려갑시다. 예. 숨만 여기 이때 음악이 멋있게 지르죠. 뭐야 안 멋진데? 어쩌면 일단 일단 여기 내려갑시다. 예. 그리고 일단은 예. 아 금고는 어차피 예, 아니, 거기에 가봤자 뭐 소용없으니까. 예. 어차피 이제 그 살인마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은 내려가죠. 자 오 아 진짜 저기는 저 살인마
와, 조심히 계세요. 예, 조심. 예. 자, 여기도 함정 조심히 있어요. 예, 함정 조심하고. 자, 일단은, 예. 일단은, 예. 초코바 하나 먹고요. 일단은 뭐, 얼마 남지 않겠습니다. 자, 일단 예, 지도 먼저 보죠. 예. 자, 일단 1층 연결 계단까지 왔고요. 예. 우선은, 예. 각기 방마다 한번 봐야겠습니다. 일단은, 예. 조심히, 예. 알겠죠? 예. 조심히 가는 것도 잊지 말고요. 아, 이런 상자 안에 칼날. 예. 여기가 이제 거기죠, 예. 자, 그리고 빨간냐. 예. 아, 이게 막혔네. 여기 뭐, 환풍구하러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요, 예, 응접실부터 먼저 드립시다. 예. 조심. 자, 와이어도 조심하고요. 조심해서. 초코바나, 예. 일단 성냥 먼저 키면서. 여기 응접실이죠? 예, 1층 응접실. 이게 빨간냐? 자,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 사진이잖아! 자, 사진 또 좋아 얻었고요. 저스트한테, 어? 뭐야? 형? 설마? 형이. 야,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이 느낌은요. 형도 지금 4만 플래그 선단에 지금 서져 있거든, 지금. 이따 잠시 금고원 가봅시다, 예. 야, 이거, 내가, 후자 쪽을 착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예. 일단 다시 금고 한번 갑시다, 예. 혹시 모르니까요. 어! 야, 진짜, 저 녀석, 진짜, 야, 진짜. 와, 진짜, 지금, 예, 아시죠, 예. 유나도 그러거니와, 예. 좀 그런 게 있다고, 예. 진짜 오늘, 또 방송, 예,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다시 금고로 가겠어요. 일단은, 지금 4만 플래그의 선단 쪽이, 예, 유미노랑, 예, 장사, 오, 야야야, 어, 진짜, 어, 진짜 설명하는데 잊지 못하니, 야, 진짜 대단한데, 어, 자, 일단은, 예, 딴 데로 갑시다, 예. 그리고, 여기 숨만 내가 어디 없나? 없나 보네. 일단 다시 위로 가, 응. 그리고, 예, 여기로 가서, 어, 숨죠. 어디 안 오나? 일단은 방금 일단 조용해진 것 같네요. 예. 오야 진짜 여기서도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저. 어, 오, 야야야야, 오! 야, 이거 진짜 못 오게 하네. 어, 어쩔 수 없네. 어쩔 수 없지, 이거 못 오게 하네. 근데, 아, 이거 못 씁니다. 이미 이쪽 왔으니까, 예. 그럼 한 바퀴 돌아야 하나? 야, 금고 살펴보려다가 지금, 사태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예. 죽여버릴 수 없고 진짜. 자, 일단은 예. 여기가 안방이죠, 예. 야, 진짜 형 있나? 어. 아, 다행이다, 야. 어, 그나마 다행이에요, 예. 일단은 닫아놔야 할 건데 못 닫네. 큰일 났다. 지금 사망 플래그 선 사람들이요, 예. 그 1회차 플레이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유미노 뭐 유미노가 그렇고요. 예. 지금 이제 뭐 삼남인 뭐지? 누구지? 그 유미노 맞아. 유미노. 예. 어 미안해요. 예. 지금 그런 상태니까. 예. 자, 기다려봐.
일단 그 전에 청량 하나에 그리고 빨간약. 그나마나 빨간약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초코바나. 이게 상자가 있었네. 빨간약. 다행이다. 야. 그나마나 일단 어쩔 수 없습니다. 1층 내려가죠. 예. 일단 1층 응접실도 들렸겠다. 예. 별 선택 여지가 없네요. 예, 저럴 수도. 자, 함정 조심하는 거 잊지 말고요. 응접실은 정확히 들어봤는데 다시 내려갔다 올까? 혹시 모르니까 한번 더 뒤져봅니다. 예. 예, 별거 없네요. 예. 별거 없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그나마나. 예. 자, 함정 조심하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도 막혔네. 야, 큰일 났다 오늘. 이거 오늘 이때 이쪽으로 와요. 근데 여기 어디지? 지도에서는 응접실 옆에. 아, 이게 전시관이네요. 예. 오케이, 좋아. 야, 전시관에도 함정이 있어요. 조심해야겠고요. 예. 윽! 자, 상자의 칼날. 예. 오씨, 죽겠어. 예. 죽겠습니다. 예. 일단은 위로 올라가면 차보고요. 예. 이거 막혔어. 그 다음에 일단은 빨간 약 바르고. 예. 항상 빨간 약이. 진짜 좀 가끔 이럴 때 좀 졸었어도 돼. 좀 그러네요. 예. 자, 빨간 약. 자, 힘내자. 일단 나가고. 예. 일단 음식이 안 잠겼네. 이럴 때 가끔 너무 안 되네요. 예, 이럴 때마다. 예. 자, 일단 수만 대 모인 상태입니다. 자, 여기. 자, 일단은 예. 빨간 약 바르고요. 예. 야, 오늘 빨간 약 말하게 생겼네 지금. 예. 됐어. 이 정도 되겠다. 라인 꺼. 일단 지나가네요. 예. 왔다 갔다 그런 것 같은데. 자, 진짜 지능범이 따로 없네. 지능범이 따로 없어. 지금 함정도요 지금 잘 피하고 있다. 자, 일단 움직이지 말아야겠어요. 그 이상. 오케이, 좋았어. 일단은 전시관 열린 거 확인했으니까 이제 다른 데 한번 가봅시다. 예. 여기도 유나 방인데 그쪽도 이제 살펴봐야 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여기도 지금 막혔죠. 예. 지금 유나 방을 가려 하니까. 예. 좀 그렇네요. 저기 어떻게 가냐 진짜. 야, 진짜 와이어 건드렸다. 야. 자, 일단 전시관을 통해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전시관을 통해서 갑시다. 예. 여기가 전시관이요? 예. 여기는 뭐 별거 없게 바라야겠습니다만. 예. 여기도 있다 각기 함정 있네요. 예. 다음에 여기 뭐지? 여기 지도 봅시다. 예. 아, 이게 전시관 내부 중에 하나겠죠? 예, 일단은 봅시다. 여기 뭐 있고요. 예. 자, 이건 같죠. 예. 우주 질서를 지키고 동서남부 방위를 상징하는 사실은 계절의 순환의 의미이기도 한다. 그리고 계절의 순환하면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의 믿음으로 백성들에게 널리 추앙받는 존재이기도 했다라고 있어요. 예. 밑에 문양. 예. 자, 이거. 예. 잠시만요. 이거 좀 그려놓고요. 예. 자, 이게 지금 예.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예. 이거 제가 좀 미안합니다. 좀 풀으려 했는데 좀 머리 아팠어요. 자, 일단은 흑색 누르고 그다음에 백. 그다음에 저. 그리고 청. 이게 아닌데? 사방신에게는 상징적인 색과 계절이 있었다는
있는 모양입니다. 그 순환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갑자기 그런 말 해봤자 할 수 없지. 인터넷을 검색해봐야지. 자,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아무래도 이런 식이 없네. 그죠? 시계 반대 방향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네요. 예. 이렇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나? 오케이. 자 상자 열렸고요. 봅시다. 전시관 열쇠. 뭐야 그 전시관 열쇠는 그쪽에 있는 건데. 예, 그쵸? 예. 자 여기는 뭐 그러겠지. 예. 자 초코바 얻고요. 얻었고. 예. 와 보이세요? 아무도 믿지 마. 1회차 플레이 때도 그랬으니까. 와. 자 여기 예, 여기 열린 것 같네요. 예. 다음에 여기가 어디지 근데? 일단은 예 초코바 하나 먹으면서요. 예 지도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다행히 1층 식당 가는 데군요. 예. 그럼 1층 식당부터 먼저 들러봅시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예. 아시죠? 예. 어? 가정용 식당에 있어서 자. 갑자기 머릿속에 헌청이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미역이가 또 당근 안 먹는데요. 자, 이 소리 아시죠? 예. 남기면 용돈은 없다. 예, 이거는 1회차 때도 이거 했습니다. 예. 어? 그렇지, 누나. 음식 부정하면 안 돼. 모두가 사이좋아 뒤지듯이 때도 있었는데. 자. 걸린다고. 자, 아시죠? 예, 유산이. 또 시작이다. 자. 얘들아, 밥 먹는데. 자, 유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진짜, 예,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려고 한 것이 뭐. 좋을 텐데. 그렇죠. 그래요, 아버지도 뭐 사망 안 했으면요. 예. 주인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 이제 두 번 다시 볼 수 있겠지. 건강이 최고지요. 자. 뭐? 그래. 네 말대로다. 어? 유민호. 아, 유민우죠? 예, 유민우. 예? 우리 가족은 두 번 다시 돌아오잖아. 허! 형! 무사했구나! 민우 도련님, 살아계셨다니 다행입니다. 자, 또 얘기 길어지겠네요. 예, 이따 보도록 합시다. 용케 살아있었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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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야말로 어디 있었던 거야? 그니까, 얘도 알리바 있어요. 정말 걱정했는데. 그니까. 어쩔 수 없었어. 도망치기 바빴으니까. 도망쳤다고? 도망이라뇨? 채은 아씨랑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예? 응? 바로 채은이가 살인마였으니까. 뭐?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유채은이랑 지금 유은아가 지금 살인마일 거라고 지금 살인마라고 잠깐 봐. 유은아가 살인마였죠. 근데 지금 유채은이 살인마였다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게? 야 이거 이런 반전 있다니? 뭐라고? 저 지금 난리났어 지금. 채은 아씨가 살인마라니요? 민혁이랑 유나가 떠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본색을 드러내더군. 이럴 수가. 뒤에서 몰래 습격하는 걸 겨우 피했어. 어?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일단 도망치더니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습격해오더군. 이럴 수가. 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네요 저럴수도. 어디서 배웠는지 함정까지 설치했어. 정말 무슨 훈련이라도 받은 걸까? 야 그럼 함정은 야 유채은이 그랬다는 건가요? 야 이거 진짜 와 그럼 누나가 날 보고 도망친 것도. 그니까 너도 조심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니까. 자 어디서 갑자기 나타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상하군요. 저랑 민혁 도련님은 틀림없이 유나 아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니까 유나가? 그럴 리가요. 그 조그만 애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자 일단 상황 모르죠. 일단은 삼남 입장에서는. 정말이야. 나랑 집사님과 형을 배신하고 금관에 가둬두려고 했어. 오, 그렇지. 그래? 모두들 어떻게 돼버린 거야. 자, 진짜 어떻게 돼버린 걸까요? 어쩌면 둘이 짜고 그러는 걸지도. What? 채은 누나랑 유나가? 둘이 협력할 이유라도 있을까? 자 그러고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살인마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 예. 과연 협력할 이유라도 있을까요? 이따 유채은이와 유나, 예, 두 사람. 유나는 채은 누나를 별로 안 좋아할 텐데. 그러니까요. 돈 앞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어. 그렇군. 하지만 이 사실 들으면 놀랄 텐데. 특히 여자한테는 후계자의 권리가 넘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두 사람이 협력할 가능성도 있지. 오호, 그렇구만. 그것만으로도 이유는 충분해. 일단은 뭐 추측입니다. 저로서도요. 그런 걸까? 우애가 깊었던 가족분들이 어찌 이런 일을. 저는
이 슬픈 마음을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할 말이 없네요, 조소도요. 집사님. 이제 모두 끝난 거야. 자, 끝났다고 하는데. 민우 형이 아무리 억누르고 다그쳐도 예전에 우리들로 돌아갈 방법은 없어. 자, 방법 없다니까. 모두 타락하고 상처입고 더럽혀졌으니까. 자, 일단은 가족 분열은 확실한 것 같네요. 어쩌면 차라리 이곳에서 모두 최후를 맞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어. 어허, 이거 큰일 난데 이거? 이거 분위기 더 안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형? 도련님. 너무 감성에 빠진 것 같아. 아무튼 어떻게든지 여길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자, 어떻게든 찾아가야겠죠. 형, 우리랑 같이 가자. 유나랑 채은 누나를 직접 만나서 설득하면 더 이상의 희생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니까 이게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치?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잖아. 그렇지, 늦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아니, What? 내 생각은 달라. 오히려 우르르 몰려다니면 표적이 될 뿐이지 좋을 게 없을 것 같아. 어허, 이것도 저 이견 보이네요. 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차라리 각자 다니는 거야. 그래서 빨리 메달을 찾는 편이 나을지도 몰라. 어허, 형이 그렇다고 하면. 자, 일단 뭐 어쩔 수 없네요. 만약에 채은 누나를 발견하거든 크게 소리쳐. 내가 당장 거기로 달려갈 테니까. 어, 자, 달려간다 하니까. 그거 좋은 생각이군요. 자, 집사님도 일단은 뭐 흔쾌히 허락하네요. 알았어, 형. 그렇게 할게. 몸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어, 형도 조심해. 그럼 다시 주변을 살펴볼까요? 어디 여기서 나갈 순간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어찌됐던 간에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번에요. 예, A루트로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좀 뭐 어떻게든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C루트로 가는 방향인지 A루트로 가는 게 저 지금 헷갈리거든요. 일단은 이렇게만 알아두면 되고요. 우선은 이 제가 유나를 남기는 것보다 집사를 남기고 했기 때문에 뭐 플레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일단은 오늘 이니그마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 아, 오늘 재밌었습니다. 자, 일단 세이브 해놓고요. 예. 자, 일단은 예. 5번, 예. 5번, 7번, 7번이랑 예. 15번을 놔두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예. 6번에 세이브 하겠습니다. 예. 6번에다가. 예. 어, 잠깐만. 아, 아니구나. 아, 그러면 그냥 맨 끝에다 저장해놓고요. 예. 16번에다 다시 불러오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환경이겠네요. 5번하고 6번을 잠깐 헷갈려가지고. 예. 어. 세이브를 해놓고요. 자! 어찌됐다그네! 오늘! 예. 재미있었습니다. 이니그마. 예. 가족이라는 이름의 환상. 내일도 기대하십시오. To be continued!